서상교. 대구상업학교 재학 중 1942년 5월, 붕교생 이상호 김상길 등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고 태극기를 상징하여 항일학생결사 태극단을 조직하였다. 태극단의 조직은 크게 일반 조직, 특수조직으로 나누었다. 일반 조직은 다시 육성부 아래 관방국, 체육국, 과학국 등 3국을 두고 그 밑에 군사부, 항공부 등 10여부를 두어 체계화했으며 특수조직은 권하대라 칭하여 중학교 1, 2학년생과 국민학교 3급반 학생을 대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을 장차 단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체육국장의 일을 맡아 단원의 연성활동, 연성활동, 한편 태극단의 투쟁 방략은 조직 확대를 통하여 전국의 학교와 각 지역별로 조직을 완성한 후 여론을 환기시키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것인데 만약 국내에서의 투쟁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중국으로 집단 망명하여 그곳에서 항쟁을 계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태극단원들은 용두산, 비파산 등 비밀 장소를 이용하여 학술연구 토론에 각종 체육회 등을 개최하여 동지간 유대의식과 민족적 교양의 함양 및 체력 증강에 힘을 쏟았으며 군사학 연구에도 정진하여 군사관계서적의 번역, 글라이더 및 폭발물 제조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1943년 5월 배반자의 밀고로 태극단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징역단기 5년, 장기 7년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형구소에서 웃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일로 광복으로 추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문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최낙철 전북 무주입니다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인 1941년 1월에 동교생 임평이택 일장세파 김영복 등 동교생들과 함께 당시 대구 동운동 소재 이모영의 집에 모여 항일학생결사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동해는 조국 독립을 위한 실력배양과 민족이식 고출를 목적한 단체로서 회원들은 당시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일제의 폐망을 예견하고 다가올 조국의 독립에 대비하여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 후 각기 전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학술연구를 표방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회의 운영을 위해 비밀함수 매월 10일 연구 발표, 하급생 지도 교양 및 동지 모집 등의 운영 방침을 정하고 또한 각 부서를 정했는데 그는 지리부 책임의 일을 맡았다. 동해는 1941년 2월부터 1941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활동 및 결의사항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다. 졸업 후 각기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제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회원들은 현지에서의 활동 상황을 공문으로 위장하여 매월 일래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는 1941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한 뒤 한경국도 낮은 의 약초 국립국민학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동의회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1941년 7월에 대구사범 윤도회의가행물인 반딧불이 일경의 손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대구사범의 항일결사의 전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2년 이상 미결 상태에 있다가 1943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일로 광복으로 추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고문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신기철 강원도 춘천 사람이다. 1937년 3월에 조직되었던 춘천고등보통학교의 항일학생결사상록회는 회원의 졸업으로 해체될 영편에 이르자 1938년 3월에 재편성을 하게 되었다. 이때 새로이 부서를 정하고 신입회원을 가입시켰는데, 그는 서적계의 일을 맡았다. 또한 졸업생 회원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맺고 있었는데 그와 이봉채 등은 삼배회원 신영철 이용래 박웅 등과 우두산 봉이산 등지에서 비밀이 모임을 갖고 토론 강제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함양하였다. 그 후동에는 다시 조직을 확장하고 소양로 소재 박태주 회원의 집에서 간부진을 개편하였는데 그는 회장직을 맡았다. 상노크의 주요활동은 원래의 토론회의 독후감발표회 및 비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상노크의 주요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1938년 가을에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붙잡혔다.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